근데 이분들이 재주가 너무 많아. 12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저녁 한 끼 걱정한답니다. 몸을 좀 사리십시오. 좀 별로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좀 꺾이는 운세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2021년도 네. 원숭이띠 신년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신년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제 원숭이띠 분들의 성향, 성격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 잔나비띠라 하죠? 잔나비띠를 가지신 분들은 좀 성품이 활발하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고요.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생각이 깊지 않고 좀 얇다 보니까 아, 좀 이걸 내가 해야지 해놓고서도 끝이 없다. 손에 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주가 너무 많아. 12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저녁 한 끼 걱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끼 걱정 안 할 수 있게 한 가지만 좀 파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적성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세 갑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부에 별로 관심 없어. 공부 싫어해.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하는 애도 많겠죠. 그쵸.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부에는 별로 관심 없다. 근데 다른 쪽으로 좀 뛰어난 게 있으니 그 뛰어난 것을 찾는 게 더 빠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거를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방향을 빨리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끈기도 별로 없어. 부모의 공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뭐 18세 갑신생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부모의 공덕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전생에 네. 본인의 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좀 끈기를 가지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빨리 전환을 빨리 전환점으로 삼아 빨리빨리 전환을 해라. 그러면은 좀 앞으로 대학교 가고 하는데 큰 문제 없겠다. 30세 이제 임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바라기가 활짝 핀 운세이다. 그러면 그럼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전적으로 볼 때요. 지금 이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42세 임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금전이고 자식 걱정이고 결혼 안 한 분들도 지금 많을 것이고 이것저것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좀 올해 몸을 좀 사리십시오. 좀 별로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좀 꺾이는 운세라고 해야 되나요? 뒤통수 맞겠으니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쪽으로 조심하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릴 터이니 찾아오셔서 상의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세 이제 무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축년으로 들어서서는 그래도 경자년에는 기운이 좀 낙하되었다 하는 거는 좀 떨어졌다. 기운이 더 낙하되기 전에 신축년 봄이나 여름에 매매나 이사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전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계속 낙하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기운이 그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움직이시는 게 좀 낫겠다. 아, 내가 이거 좀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66세 이제 병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떼인 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 들어오는 형국이다. 아유, 좋네요. 아이고, 좋아.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 들어온다 하니 그거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요. 건강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쁜 거 없다.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거 안 보이니 지금 여행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행도 충분히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좋다고만 가만히 주저앉고 계시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청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예,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명패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예, 인천의 보살 천수궁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띠 신년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예, 지금 호랑이띠였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 호랑이띠 아니 원숭이띠. 호랑이띠였어요? 호랑이띠는 아 원숭이띠구나. 아 I'm sorry. 하여튼 아, 나 왜 이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지금 어찌 됐건 이제 너무 빨리 가는데? 잘하시네요.